집이 이게 뭐야? 장난 아니네. 아, 오늘 제가 청담동으로 두 분을 불렀는데. 네, 청담동 하면 이제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뭐예요? 네? 왜? 여기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요. 무슨 생활이요? 네? 당연히 청담에 생활할 게 뭐가 있지? 아, 여기 그냥 커피 마시러 오고.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두 분 청담동에 부른 이유가 네. 사장님 프로젝트. 네, 자기 자신을 가끔씩 사장님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장님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네. 첫 번째 덕목, 품위.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아니 무슨 우리한테 품위를 찾아 자꾸. 아니 근데 이 정도면 품위 있지 않아? 한번 쓱 볼게요. 야, 나 오늘 신경 썼어, 미팅 있어서. 아, 너 미팅에 이것도 짓고 가냐? 괜찮지? 야, 남자가 그 막 얼굴을 막 화장하고 그러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시커멓잖아요. 아니, 야, 진짜 시커먼 거 여기 있는데. 네. 나 생각보다 안 시커하잖아. 네, 얘 착취 효과가 있나보다. 어쨌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뒤에 있는 건물을 보시면은 아... 오늘 콜라보를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어? 바로 기웃쌤인데요. 미용하시는 분?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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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웃 기웃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예, 예. 저는 오늘 안 빠질게요. 저는 머리 솔직히 있어가지고 커트 8,000원 넘어가면 안 해요. 너 그런 데서 안 해. 야, 아니. 야. 아, 제가 예.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블루컬러 하셨다가 망하셔가지고 예, 예. 그때 이후로 커트 비용 8,000원 이상 넘어가면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르겠어? 들어가세요. 야, 가위로 머리 자르는 게 8,000원이나 2만원이나 똑같지? 전 또 근데 꽤 외모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닥치고 들어가세요.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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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디자이너 규입니다. 보관할 거 없어요? 아, 저 있어요. 보관할 게. 이거 하나 더 주나요, 혹시? 아, 네. 커트 8,000원 넘어가요, 여기? 네, 핫도그 TV 원래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자기 마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까고 싶어요. 아, 까는 건 안 돼. 이건 안 돼. 후비아이 요원처럼 이렇게 아. 까는 게 저는 저거예요.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보기에 좀 편안한. 한 명씩 그러면 앉아서 상담을 받아볼까요? 그게. 아, 네, 그게. 저 2만 원까지 물림 많이 받았는데, 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넘었거든요. 할부죠? 아니죠.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아니, 얼마든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아니, 그럼 선천적으로 네. 이마가 좀 넓으신 편은 맞아요. 남성형 탈모라고 하잖아요. 네. 뭐, 머리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얇아지다 빠지는데 네. 여기에 얇아진... 어? 흔적이 있어요? 얇아지고 뭐 거의 빠지는... 어? 어? 흔적이... 있어요? 네. 아니, 아, 정수리랑 다 익히세요. 남북통일 하는구나. 남북통일 해야 돼. 네.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냥 머리 잘 감으면 돼서. 아, 이 정도면은 병원 가시는 거. 아, 진짜요? 나 아, 미용실이 아니고 병원을 쓰는 거예요. 병원을 예약해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오늘 굳이 펌은 안 하시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커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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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풍성해 보이게. 네네. 여기 진짜 심각하고. 제가 좀 문제가 많거든요. 저 지금 관리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심각하지 않나요? 재열님은 제가 봤을 때 펌 오늘 펌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저는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에요? 원래 커트가 펌보다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 오늘 펌하실 커트 하실 거니까 네네. 재열님 먼저 할게요. 네네. 자, 이제 펌 한번 저시죠. 네. 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펌 원래 주기적으로 계속 하세요? 네. 선생님이 여기 사장님이신 거죠? 아니요, 저 직원이죠. 와, 근데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보니까. 심하다. 진짜. 야, 나 무슨 말이고 웃지 마. 근데 이분이 관리를 평상시에 안 하세요. 삼선 슬리퍼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기우쌤이 기본적으로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일단 씻으셔도 돼요. 아, 씻긴 해요. 저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속이 차 있어야 되지. 아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속을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거 얼굴에 뭐 바르세요? 평소엔 잘 안 바르세요. 스킨로션 안 바르세요? 네. 아 진짜로요? 발라야 되나요? 여기는 그럼 이런 데는 커트가 얼마예요? 디자이너마다 달라요. 저는 지금은 네. 근데 딱 보면은 저한테 계속 오실 분들하고 안 오실 분들은 상담 거기서 딱 알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자기가 찾아서 온 게 아니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데리고 왔다, 동생이 데리고 왔다, 누나가 데리고 왔다. 야, 나 전부 살쪘다 이제. 선생님, 미용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 맨날 그걸 보이나 보죠. 그냥 자기한테 맞는 미용실 어떻게 찾느냐 뭐 이런 네. 건가요? 저는 근데 약간 보면은 자기 머리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네. 완성도 높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 보통 대부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머리는 잘 하는 거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뭐가요? 뭐가요? 뭐가 장난 아닌데? 뭐가 장난 아닌데? 주화를 많이 봐요. 뭐가 장난 아닌데? 머리 중립 봐. 아 치즈 라면 딱 시켜가지고 딱 맛있겠구만. 테이크 아웃션. 원시치도 같이 챙겨주셨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좀 많은데? 저희 열차는 이쪽에 다 있어요. 아 비주얼 봐. 와 이게 다 잘생겨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이마 넓은 편이에요? 네? 저 정도면 이마 넓은 편이에요? 아니요? 그거 정말 치지 마세요. 물어도 괜찮으세요? 네? 뭐라고요? 물어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눈물이 나네. 아, 이분도 괜찮으세요? 이분도 괜찮아요? 아, 예. 알아, 예, 그. 아.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있었다 헤어졌어요. 왜요? 아 그렇게 자꾸 저 웃긴 모습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니 멋있어요. 네?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기우쌤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밥 잘 사주세요. 맛있어요. 단점? 네. 그냥 카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진짜요? 그것도 같이 가고. 단점은? 단점은 없어요. 정말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점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없는데 하나만 딱 꼽자면 진짜 안 돼요. 살짝 그 카메라 좀 비켜줍시다. 네네. 아 하나도 못 꼽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메인 단점. 아 조금 예민한 거. 아 예민하시구나. 근데 저는 괜찮아요. 이 머리 할 때 이런 거. 아, 녹음 다 했어요? 예, 녹음 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중화 안 해요. 이런 거 중화. 이런 거 중화 안 돼요? 하고 있어요. 아, 별일 없었어. 아, 중화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기가 두려워요. 선생님, 나 다니 네네. 뭐지?